그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특히 이제 지론인 동양의 이제 인의 예지신 이 5단계 인간의 의식 발전의 5단계를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인의 예지신 그러면은 이제 유교의 동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인간의 의식 발전의 5단계로 이걸 재해석하고 승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토스는 인, 모랄은 의, 에틱은 예, 메타에틱은 지, 메타메타에틱은 신.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동서양의 철학을 가지고 인간 의식의 변화 발전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예. 의식의 전환이죠. 예. 옛날에는 진리관 이렇게 있는데 1960년대 이전 철학에서는 예. 진리관, 예. 뭐 바라이트 예. 이랬는데 예. 이 60년 이제 학생운동, 이 저항운동 이후의 철학에서는 예. 베르트 테오리라고 그래. 예. 가치에 대한 이론. 예.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뭐. 예. 예. 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시비가 많이 걸리거든. 예. 하느님은 있다 없다 뭐. 응? 예, 예, 뭐 예. 뭐가 정신은 따로 산다. 뭐 어디가 있다 안 죽는다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그 헛된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치관이라고 그래 철학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라마도 사람마도 예. 시대마도 예. 뭐가 중요하냐 난 이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가 예.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 즉 예. 내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아까 자연의 문제 이렇게 종합토론 예를 들었지만은 예. 직감 문제. 예.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다. 기숙사가 없어서 그 빈 집을 이게 1978년 9년 이때에 예. 학생들이 그 빈 집 이렇게 비워놓고 새 안 주고 이제 그거를 재 이렇게 뭐라고지 예. 레노비어링 예. 해가지고. 새 놈은 이제 비싸게 받고 그 돈을 정부에서 달라. 예. 2차 전쟁 이후에 그냥 집 모형만 지었지 내부 시설이 시원찮으니까 예. 그 변소 같은 것도 밖에 있고 뭐 난방 시설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예. 이제 그때는 생활이 70년대 이후에는 잘 자르니까 그런 집들은 선호를 안고 안 살아요. 예. 그런데 그때 학생들은 많이 불어나서 기숙사가 없어. 예,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못 구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그 빈 집을 다 예, 예, 부시고 예. 뜯고 들어가서 거기가 사는 예,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문제, 윤리, 이 자본주의에서 첫째가 사유재산 보호인데 예, 예, 예. 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집을 큰 거 여러 채를 가지고 그걸 잘 고쳐서 세를 넣으면 돈을 많이 받는데 예, 예. 그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대여해달라 그걸 기다리고 앉는 거거든. 예, 예, 예. 근데 학생들은 이 돈 있는 놈들끼리 너들만, 그렇게 예. 하기냐. 예. 우린 지금 집이 없어. 그렇죠. 그것도 좋다 하고 예. 거기를 뜯고 들어가 사는 거야. 바로 정거해서 사는 거야. 정거해서 사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철학과 철학 테마로 됐어. 예, 예, 예. 놈이 빈 집을 뜯고 들어가 예. 살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학기 결론이 예. 그런 주장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토론을 예, 예, 하면서 예, 예. 그것은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 이 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뒤도 세를 안 주고 예. 닫아놓는 건 뜯고 들어가 살아도 예.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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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잘못 빈집이라도
2개월이나 3개월 예. 독일은 저 그렇게 비워놓고 닫아놓고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 예예예. 예, 예. 그런 집을 사람이 안 산다고 들어가서 듣고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고. 아.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그걸 토론을 해서 그 문제를 그렇죠. 예. 토론을 여기 국토부 장관한테 맡기는 게 아니야. 예예예. 예, 맞습니다. 어, 그렇게 독일에서는 예. 그 핵전쟁 문제도 핵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때 소련, 이 미국 예. 이 핵과학자들이 다 와서 발표를 하고 예. 그 토론을 하는 거야. 예. 그럼 다 핵전쟁이 나오면 다 죽는다. 예. 이거는 결론은 똑같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핵전쟁은 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듯이 예. 우리들이 이 사는 세계의 가치 기준, 예. 그러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는 그 서양에서는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걸 에토스, 예. 그 얘기한 대로 에토스는 아주 최소의 예.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똥 오줌 싸는 예. 이거를 사랑하는 이 어지린 자 인이라고 하는 건 예.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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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고 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야. 허용하고. 허용. 예. 그런 이제 단계에서 단계에서 그 사람이 크면은 예. 걔가 이제 두 살 세 살 먹었는데도 똥 오줌을 싸더라.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볼기짝을 때리고 예. 어, 너 오줌을 여기다 놓으라고 했고 예. 어, 이렇게 했는데 왜 딴 데다 싸느냐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게 의단계. 의단계. 예, 모랄, 이제, 모랄단계. 모랄단계. 예. 다른 걸 가리키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도 보면 아주 에토스적인 단계 고대 신화시대에서 예, 예. 어, 이제 이렇게 뭐 역사시대로 예, 예. 들어오는 단계가 모랄 예, 예. 그 인간들을 생각하는 단계라면 은 그 예. 다음에는 윤리단계. 윤리단계. 예. 그런 식으로 윤리는 이제 그 학생이 중고등학교, 예. 어, 모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내 거를 주장하다가 예. 이제 에틱, 윤리적인 단계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적에는 아, 나만 이렇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이제 예의라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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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의라고 해서 그냥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함께 하고 이러는 게 예의가 아니라 예. 그 유교에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주관자, 힘센 사람이 상대방을 고려해 주는 게 예의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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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사람을 고려해 주는 건 예가 아니야. 공감, 배려. 어. 그렇지. 뭐 이런 게 다 예 단계구만요.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지 단계, 메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에티. 예. 그런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이 예. 대학교 가면은 예. 대학교에서 또 생활하는 뒤에는 시스템이 다르잖아. 예, 예, 예. 한 교실에서 같이 이렇게 배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이 시간은 저기가 듣고 저 교수한테 이렇게 하는 뒤에서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예. 대학생이 되면은 다른 세계를 알게 돼. 예예예. 예, 예, 예. 어? 한결 넓은 지혜로운 단계로 간다.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상당히 이, 뭐라고나 추상화된다고 그러지. 예예예. 예, 예.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 메타에티. 예 신단계. 신임을 하는 단계. 예. 이게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혜의 단계는 우리 나라에서 충청도 사람, 예.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예. 우리 도에서 충청도에선 이렇게, 예. 경상도에선 이렇게, 예. 뭐 이 지금도 호남, 영남 뭐 이런 거 어, 지역 싸우고 이러잖아. 예.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그게 에틱이라면은 예, 예. 메타에틱은 이제 그거를 포섭해서 아
경상도도 전라도도 우리나라다. 예. 우리 민족이다. 예. 아 그렇게 보니까 아 그거 지금까지 저 휴전선 이북은 빨갱이다 이북놈이다 했는데 예. 어 그 알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 편이고 우리 민족이야. 예예. 예. 함께 살아야 돼. 예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갖는 단계가 메타에틱. 예예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민족주의 사상이 나온다. 예, 예, 민족이 예. 함께해서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라고 하는 단계가 그 지혜로운 단계, 예, 예, 메타에티.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민족이라는 게 하나로 결합해서 힘을 만들어서 그 민족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웃나라 적은 힘이 적은 나라를 침략을 한다면 그건 안 돼. 예, 예, 예. 그게 이제 메타에틱에서는 그 단계에 가서는 나를 우리가 합심해서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을 때는 예. 애국과 서로 믿으면서 신뢰를 예. 하면서 예.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예. 모색을 한다. 예. 이게 이제 국제연합 같은 예, 예, 예. 기구를 예를 든다면 예, 예, 예. 그 신의의 단계다. 예, 예, 예. 그런 시기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를 예, 예. 인의의 지신 예, 예. 에토스 역사적으로도 인의의 지신 단계로 나눌 수 나눌 수 있고 인간의 의식 변화 발전도 인의의 지신 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그럼 인간이 신 단계, 5단계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오면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단계가 올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예. 아니면 그 정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예. 예. 아, 지금 미국 같은 거는 사실은 모랄스 에틱 단계라고 난 보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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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코로나 이거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 예. 그러면 이걸 전부 3개월치를 혼자 독식을 했다. 독식해버렸죠. 어. 예. 이런 거는 이건 제국주의 의식이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예. 어?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그 이제 다섯 번째 신의. 예. 서로 믿고 도와주자 이런 단계로 가면은. 예. 아, 다른 나라도 이 고통을 받고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함께 예. 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간은 다 같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지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인간의 의식은 물질의 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민중의 의식은 그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위기까지 결합이 됐어. 그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자 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대규모 방출로 나타납니다. 대량 해고로 나타나요. 그런데 해고하지 않고 적은 노동으로 다 살 수 있는 생산력을 갖췄는데 이러려면은 이제 생산 수단을 사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의 의식도 내가 돈 많으니까 이윤 추구를 해서 많이 가지겠다고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신단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의 예지 신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로. 그래서 사상 개조와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은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혁과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쪽은 변혁을 해야 되고 남북 전체로는 통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은 우선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어떤 진보, 개혁적인 정권이 민중 정권이 나오고 그 힘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신단계로 높이는 겁니다. 동시에 통일을 해가지고 남과 북의 차이는 있죠. 뭐 70년 동안 따로 살아왔으니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통일 공동체로 이렇게 만드는데 내용은 바로 민중생활 공동체,
사람과 자연의 공생하는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통일 민중 생명 공동체로 만들자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계별로. 예, 예. 우리나라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 예. 내가 그 단계별로 설명하는 거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좀 그게 약하다 이랬는데 예.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예. 민중의식 수준이 약하다는 얘기야. 예, 예, 예. 민중이 예, 예. 이끌어주는 바탕, 바지스 예. 이게 약해서 문재인이 못하는 거지. 예, 예, 예. 뭐 그거 문재인이 내가 밀고 나가겠다 이 무슨 예.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 보는 예. 거야. 예, 예.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나 무슨 SNS 이런 뒤에서 문재인이 용기가 없다, 어? 뭐 이거를 과감하게 묻은다 이런 그래, 정부 탓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 평들이 예. 많은데 예. 나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급하다고 예. 어, 되는 게 아니다. 예. 우리 시민의 의식 수준 예. 지금 이렇게 오늘 이제 그게 뭐 변형 발표가 될런지 모르지만 예.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4.15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지 예. 문재인이가 그게 한 게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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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토대에서 무슨 임종석이라든지 누구를 그 중요한 위치에다 썼다 하면 예, 예, 예. 이 사람을 여기다 써도 다른 쪽에서 흔들어서 내쫓지 못할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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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단계가 중요하니까 문재인이 그렇게 급하게 욕하고 뭐하고 이러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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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게 답답할런지 모르지만은 계란이 병아리로 나오는 뒤에는 그 온도가 예. 그 시간으로 21일 동안을 예.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예. 병아리가 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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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한 보름이나, 어? 20일, 하루만 전에 이거 미리 깨도 그건 예. 죽어. 예, 예, 예. 그 다 지가 이제 나올 때가 돼서 속에서 좇고 예. 탁탁 치고 깨고 예, 예. 그러면 어미도 깨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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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그놈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고즘에서 선생님 말이 줄탁동치를 얘기를 했는데 줄탁동치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리더십의 목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미니 의식이 준비되지 않고 행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부만 잘하라고 용기를 가고 결단 내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을 이끄는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정희가 통일부 장관 되는 거는 학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미동맹 예속구조에서 온갖 그 방해를 받을 텐데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평화철 목요특별 대담할 때 8.15 때 광화문 세종상 뒤에 미 대사관 맞은편에 거기에 10만 명만 모이자. 그러면은 청와대고 통일부고 용기를 갖고 결단할 수도 있고 미국도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또 이제 용기를 갖고 통일부 장관이든 청와대 대통령이든 조금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안으로 깨고 바깥에서 깨고 해가지고 줄탁통시 선생님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사자성어로 그게. 그래서 민중과 이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할 때 제대로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걸 촉진시키고 이끌 텐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선생님 강조하신 인간의 의식 의식이 좌우한다. 이것이 사회의 역사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민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텐데 사회 운영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인간, 사람, 민중, 민중의 의식, 사상의식 이게 관건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선생님, 그 이 사상 문제, 이 철학 사상 문제 후계자들을 많이 좀 양질적으로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 유지될 때 키워놔야지 나중에 누워 계시면은 선생님을 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이 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그 제자들을 네. 그렇게 기르지 않고 뭐 그런 역할을 안 했다. 네.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네. 그 사람은 그 교수가 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내려왔다. 예. 그 부산에 가서 이제 전화를 쭉 하면은 예. 거기 있는 제자들이 쫙 뭉쳐서 예. 다 따라와서 그냥 예. 한턱 내고 점심 뭐 저녁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은 그런 이게 없지 않냐? 예. 이제 이런 얘기 양재역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사람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제일 미워하는 게 싫어하는 게 그런 예. 그런 자기 개파 만드는 그런 놈이요. 예, 예, 예. 교수하면서 예. 그 이제 법대 교수는 법 그거 애들 이렇게 법대 나와서 고시 예. 약해하고 검사 판사하고 예, 예, 변호사하고 예. 이러는 놈 그것만 명단 쫙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 예. 아침에 나오면 거기다 다 이렇게 인사 뭐 보고 예. 전화해주고 이러고 예, 예, 예. 그 지역에 가면 그놈 불러서 예. 나왔다 그러면 걔들이 와서 하는데 예,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제일 미워하는 게 그거고 예, 예, 예. 나는 이 제자를 기르는데 예. 제자와 함께 하는 기에 이러한 평등한 가치관을 어떻게 함께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예, 예, 예. 이게 내 철학이지. 예, 예, 예. 그래, 내 철학은 한국에 와서 강의하는데 백 가운데에서 다 막히지만은 예. 내 모택동 사상을 연구했는데 예. 모택동 사상을 그걸 한번 강의를 해달라, 설명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 예, 예, 예. 모택동 했다 하면 저거는 아주 못된 철학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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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예. 그런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어떤 이런 틀을 예. 이런 틀을 그려주고 이 속에서 살아라. 예. 그러면 이 속에서 살면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답답하고 에이 여기 뛰쳐나가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 예. 예. 기본적인 속성이고 예. 그러면 이거를 깨고 다른 데로 나가려고 하는 게 학문이고 예. 그게 학자로서 지도하는 길인데 예, 예, 예. 요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렇죠. 이렇게 뭘 그 거기에서 그것도 착취하는 계급이지 예, 예. 검사 판사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예, 예, 예. 그 약자 눌러가면서 그 행세하는 놈들 불러서 교수 내려왔으니까 예. 건강하게 살아. 예, 예, 예. 이런 그 사고 방식 그렇죠. 자체가 자기 권위 있는 학자라 하더라도 자기 뒤에 줄 세우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이제 이 민주화와 통일 운동 과정에도 그게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근 40년간을 운동을 일관되게 해왔는데. 선생님 강조하시는 인간과 이 민중의 의식화뿐만 아니라 조직화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정부화 시대에는 조직화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그렇지 않고 조직화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문제가 약이 되냐 하면은 자기 밑에 줄 세우는 개파, 정파, 쪽파, 양파 이게 나라 전체를 망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화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화 운동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예.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노파 문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운동권의 정파 개파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민교협 맨들저기도 예. 그게 당파주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뭐 이제 그때 김영삼 쪽을 미느냐 김대중 예. 쪽을 예. 미느냐 이런 이제 예. 그 성향에 따라서
PD냐, 예, 예, NL이냐 예. 이게 결정. 예, 예, 예. 거기에서 난 독일에서 왔을 때 그런 투쟁 그 시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예. 야, 나라가 지금 애국에 이렇게 어? 애국 군대가 제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데 애국 예. 애국 군대가 제 나라에 주둔하면 그거는 제 나라가 아니여. 예. 식민지지. 예, 예. 원래 자기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그건 그 나라의 식민지요. 예예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쪽파, 양파, 개파 이런 줄 세우기 이런 걸 극복하면서도 조직화는 해야 되고 통일 단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제 양질적으로 후진을 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선생님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금 프로그램으로. 철학 산책을 하자. 우리 한국에도 이 철학 역사가 쭉 이어져 오거든요. 유교 같은 경우는 남명 조식 선생, 민중유교라고도 하는 여기를 찾아가고, 그 다음 실학 같은 경우는 남양주의 정다산을 찾아가고, 동학 최재우, 최시영을 찾아가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쭉 철학 산책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선생님, 이 제자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양질적으로. 이게 이제 선생님 줄 세우는 게 아니고, 이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이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이제 전파자로서. 제자보다 또 네. 학파. 예. 이 변혁을 하려고는 예. 철학파가 생겼다. 변혁과 통일 철학파라 그럴까? 통일 철학.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선생님 건강할 때 이런 걸 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좋지요. 예. 예. 자 오늘 선생님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종종 이 마로니의 이 스튜디오, 마로니의 방송 이 스튜디오에서는 선생님이 단독으로 칠판에다가 강좌도 할 수 있어요. 저하고 대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주제로 다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좋아요. 수고했습니다.